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4월 10일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미나리라는 이 영화는 그렇게 화려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그 가족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는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우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 말고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배역이 하나 있는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폴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한인 가정을 열심히 도와주는 착한 백인 아저씨, 그리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한인들이 이민을 가서 다루는 애환의 영화 속에 왜 백인 기독교인이 등장하는 걸까? 이 이유를 이 영화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간 1.5세대 이민자인데 누구나 겪듯이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굉장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옆집에 한 백인 아저씨가 낯선 동양인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주변의 인종차별을 막아주면서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늘 기도해 주었던 그 아주 착한 백인 기독교 아저씨를 만나서 자기들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는 많은 도움을 얻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고 그 고마운 분을 어떻게 하면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나에게 어릴 적에 그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집 아저씨, 그 아저씨의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폴이라는 인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이삭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수 없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뭘까? 내가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그게 예수 믿는 증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정이삭 감독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정 감독이 만난 무명의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옆에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1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 가지의 규칙, 십계명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뭐 돈과의 관계, 종교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룰이 있는지 법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말씀하시려고 할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멈춰주세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법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우니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지금 일부러 시내 산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마다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말씀 하나하나를 낭독할 때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번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름에 가끔 막 천둥이 크게 치면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섬뜩섬뜩할 때가 있거든요. 또 번개가 무섭게 내려치면 저 번개에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만큼 무서운 번개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엄청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런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비롭고 그냥 이게 뭐지? 라고 얼떨결에 그 자연현상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점점 더 무서운 자연현상 앞에서 백성들이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자꾸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듣긴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무 무서우니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하니 내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죠.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야 될,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떤 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22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걸 제단이라고 해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제일 먼저 소개했어요.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째,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흙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도 된다.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도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이집트 땅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보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몰라요. 이집트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의 시대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은 신전이에요. 신을 모시는 신전은 당연히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크고 화려한 게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 제단을 짓는데 다른 무슨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휘황찬란한 걸로 지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힘이 없고 일상에서 흙을 만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까지 나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라고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흙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만들게 되면 절대로 가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돌을 채석해서 그 돌을 매끈하게도 만들고 또 무늬도 내고 모양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예쁘고 좋은 건축에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혹시 돌로 만들게 되면 그냥 자연적인 상태 그 돌 그대로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뭉뚝하면 뭉뚝한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채석장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그걸 예쁘게 다듬고 모양을 내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돌 가져다가 그냥 제단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은 혹시 너희가 세상에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제단을 만드는데 절대로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만드는데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 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구약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얘기할 때 자기의 속살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옛날에 입었던 옷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입었던 원피스 같은 거. 가끔 저도 여러분 왜 제가 뭐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 성직 가운을 입을 때 그 가운은 이렇게 원피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제사장이 만약에 계단에 오르게 되면 이 다리 밑에 속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속살을 보인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도 있고 또 계단을 만든다는 건 역시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계단을 만들지 평범한 사람들은 계단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건 역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데
평범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저는 하나님이 이런 배려도 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혹시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노인들이 있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계단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낮고 힘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규정은 결국 똑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누구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료나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이름을 기념하기를 원하면 나는 너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볼품 없는 나의 모습 자체를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무섭다고, 못 듣겠다고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철부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있나요?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죠, 거래. 저희 집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 몇 개 보는 걸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아기 옷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정말 한 트럭을 사온 것 같아.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기 옷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아기가 뭐 기저귀라든지 옷, 속옷 입는 거 이런 거 입는 거 불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할머니죠. 손녀를 위해서 이걸 하나하나 사다가 모든 걸 다 떼어가지고 세 번을 빨더라고요. 세 번을. 그 아기 옷을 세 번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그걸 다시 다리고 또 뭐 세균이 들어갈까 봐 그걸 해가지고 이 박스에 잘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택배로 보내는데 택배비만 70만 원 나왔대. 돈도 돈이지만 며칠 동안 그걸 빨고 또 한 번 빠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빨아가지고 아기가 입을 거니까 혹시라도 뭐 아기 피부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을까 봐 그런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무슨 대가를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떤 대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철부지고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대 시대의 이 율법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우리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언제든 내게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베푼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혹시 그런 마음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사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있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를 입고 기대한 만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한과 울분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그 상처를 씻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사랑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와 미움까지 다 씻어내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기대한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율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넉넉하게 받는 존재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십계명의 시행세칙 같은 여러 법들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 가운데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신분제도였으니까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렸어요. 이 종들을,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많은 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제일 먼저 노예에 대한 규정을 앞에다가 소개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자유인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땅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 나도 노예를 부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종으로 살았으니 그런데 어느 날 종에서 자유를 얻었고 내가 조금 힘이 있어지면 나도
종을 부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간의 본능적인 보상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의 과거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당연한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을 제일 먼저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예가 생기면 이렇게 대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돼요. 당시 노예가 되는 그 길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둑질을 했는데 보상을 못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되는 건데 이 노예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 노예는 6년까지는 주인이 소유하고 일을 시키다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고 얼마의 채무가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7년째가 되면 그 빚과 채무와 상관없이 그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그 노예는 신분상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규정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예가 결혼을 했어요. 젊은 노예가 우리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 노예를 붙여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7년째가 되어서 이 남자 노예가 이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됐을 때 이 남자는 자유를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아내 되는 여자 노예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니까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남자 노예가 내가 분명히 7년째가 되어서 자유를 찾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 혼자만 자유를 찾아 밖에 나가 살 수 없다. 오히려 자유보다는 내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계속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과 함께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 노예가 내가 스스로 평생 이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귀걸이 같은 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 저 사람은 평생 자기가 스스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노예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신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멋내느라고 막 귀를 뚫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원래 성경에서 이 귀를 뚫게 된 시초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뚫은 거예요. 함부로 뚫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만 뚫어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종, 이 사람들은 돈보다는 자유보다는 가족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발적인 종이라고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귀를 뚫는 사람들, 이런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대못의 구멍이 나시고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자발적인 종, 예수님이 종됨으로,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낮아지고 종되었다고 예수님을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사람들은 바라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자발적인 종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귀를 뚫는 이 노예들처럼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자들끼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원하여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 가정의 부부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자발적인 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귀를 뚫는 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서 귀를 뚫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자기 귀를 뚫는 섬김의 종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스스로 바보같이 자기가 종을 선택하고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잘 못 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종된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엎드린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바보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종으로 귀를 뚫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랍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영적인 귀를 뚫는 종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남자 노예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여자 노예에 대한 규정도 소개를 하는데, 여자들이 노예가 될 때는 어떤 거냐,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가난한 집의 아버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딸을 둔 아버지들이 딸을 파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어느 돈 많은 집에 후처로 팔아요. 아니면 뭐 그 집에 결혼할 사람으로 딸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참금을 받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가정이 사느라고 딸들을 그 집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딸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데, 여기 남자 노예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남자 노예는 7년째 무조건 해방을 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여자 노예는 7년이 돼도 해방될 수 없다, 계속 노예이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는 거냐?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보수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성을 우월하게 창조하시고 남성 우월주의 신학을 강조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자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개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유를 주면 노예들이 밖에 나가서 이 노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노동력이라는 걸 남자들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7년 차에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여자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로 전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경제권이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로 오히려 7년이 돼도 여성들에게 계속 그 집의 노예의 신분으로 머물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여성 노예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배려의 법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뭐 결혼을 전제로 만약에 그 집에 갔다면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뭐 그 여자 노예들을 섬세하게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법령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법 중에 제일 먼저 노예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을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문자로 적용하면 이게 법이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법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법의 정신, 의도가 뭐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여튼 100번도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 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되고 인간은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노예에 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노예를 인간으로 보는 나라는 없었어요. 물건 취급해요. 내 소유니까 동물 취급하는, 그래서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당시에는 노예나 종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재산이나 동물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다 대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큼만 노예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종들을 노예를 이렇게 보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큼만 가장 볼품없는 노예를 최소한 지키고 존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노예에게는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고 여자 노예들에게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은 돈보다 인간이 먼저예요. 어디 성경에 돈이 먼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힘이 먼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인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전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의 돈과 실력과 능력,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 볼품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는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외모,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직업,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조건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뭐 굉장한 디테일한 법을 만들지만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가장 현대 법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세술로 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진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이 상식에 맞지 않게 사는 우리들을 더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과 상황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날 그날에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를 맞이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달라야 돼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오늘 현대인들이 다시 듣고 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속의 의도를 우리가 보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에게 적셔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